미식 경량 화로대예요. 꼬치인데 이렇게 대자 두 개 있고 소자 하나가 있어요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. 간단하죠? 저희가 이것을 산 이유는 작고 가볍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. 저희가 이번에 캠핑 갔을 때 이걸 이용해서 통삼겹구이를 해 먹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리머스 카모토 화로대 위에 올려서 했는데 이게 둥글둥글해서 굴러갈까봐 불안불안했어요. 음식을 하는 내내. 그래서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올려서 음식을 할 수 있는 화로대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피쿠그리 화로대는 여기 이렇게 꼬치가 있어요. 이 꼬치 대자를 양옆에 두고 그리고 양쪽 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꼬치가 이렇게 옆으로 밀리지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얘를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
파르데보다 좀 더 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. 여기 끝이 날카로워서 정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피쿠 그릴 접이식 화로대 언박싱이었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